공채에서 제1연포 이제 진정으로 16강은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산 세 번째 매트를 김철웅 안상원 선수가 칼발 갈 수 있을까요? 안상원 선수가 버렸을 때 스코어를 2대1 동점, 1대1 동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 유일하게 선수인 페이스오프 시드권자, 지나친 시드권자 중에 혼자 생존하는 선수는 박성준과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조성기 한 선수가 8강 갑니다! 자, 흰색 테란을 보고 계시죠? 예, 바로 박성균 선수를 보고 계신 겁니다. 6시 지역에 있는 박성균 선수를 말이죠. 9시 지역의 이 파란색 테란은 바로 예, 안상원 선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6강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이번 콘서트 시즌4 큰 경기로 말이죠. 페이스 오프 예, 8강 진출 선수들이 지난 MSL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또 그 주역 중 한 명이 안상원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박성균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 그 체면치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위험한 네. 상황이에요. 지금. 예. 네. 그 페이스 오프의 저주라고 소위 불리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박성균 선수에게까지 적용을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상대전적 예. 3대0이었습니다만 이제 안성훈 선수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3대1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상대전적이 만들어줬던 그 과거를 되새겨 주시고 계신데 네. 정말 지난 시즌에 지금 8강에 진출했는 7명의 선수는 지난 시즌 8강과 같은 얼굴이 없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이 선수가 박성균 선수가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네. 다 얼굴이 바뀌었어요. 예, 유일한 또 연결고리인데. 그렇죠. 예, 연결고리인데 이 박성균 선수마저 이렇게 툭 끊어져 버린다면은 진짜 지난 시즌과는 예. 전혀 동떨어진 아주 새로운 예, 새로운 리그로 재탄생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은 MSL에서 쓴다. 네. 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인 MSL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든 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더블 조금 더 과감하게 갑니다. 안상원이 안상원 선수가 예. 커맨드 센터를 지켜 준비 네. 아, 배짱도 두둑해요. 이 선수가 보면은 못할 것 같은 플레이도 곧장 하고 과감한 선택 약간 위험한 상황에서도 곧장 하고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박성균 선수는 SCB 정찰을 보냈을 때 첫서치 그러니까 한 번에 상대방의 본진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만약에 뒤늦게 알고 대처하는 스타일로 가게 되면은 원팩 더블로는 사실 노베럭 더블을 상대로 경기 운영을 마음먹은 대로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결국 조절하면서 예, 팩토리까지 짓고 지금 이 정찰이 또 한 방에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정찰이라는 숙제도 있고 지금 팩토리를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노베럭 더블을 실현을 하고 있는 네, 안상원 선수가 좋게 갈 아이 정찰 지금 미끄러운 것 같은데요. 위로 안 좋아.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최현성 선수와 임현 선수의 또 1화가 생각이 나네요. 뭐 최현성 선수가 임현 선수에게 내가 원팩 더블 했는데 상대가 노베라 더블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임현 선수가 근성으로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1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쉽지가 않다라는 거. 예. 믿을 만한 게 이제 근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 유형의 마인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예, 그 마음밖에 기댈 데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렵다는 건데 자, 챔피언이 할 수 있을까 지켜보도록 하죠. 챔피언으로서 이제 입증 받는 과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밀어내기로 한 점을 따든 홈런으로 한 점을 따든 한 점 따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볼넷을 받더라도 결국 밀어내서 한 점 따서 예, 8강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우승권을 노릴 수 있다면은 예, 그 자체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박성균 선수는 진짜 실수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예, 예 실수하면은 가뜩이나 출발 좀 비춰내고 정찰도 안 따라줬는데 위로 올라가고 바닥 말고 위로 올라갑니다. 예. 이쪽이라고 생각했나요? 네, 통합 정찰했는데요. 예. 통합 그런데 지금 여기는 노베가 더블이고 상대가 멀티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봤으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 따라갔습니다. 벌써 꼭도 그냥 바로 따라갔습니다. 멀티. 예. 자, 안상원 선수 헤이시 스타킹을 둘러서 출타네요. 대기업 있는 예.
스타포트 나란히 지을 듯한 투스타. 위치입니다. 투스타를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 네,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 가느니 허를 한번 찔러보겠다라는 거. 물론 뭐 팩토리 유닛 활용하면서 추가 확장을 더 빨리 먹는 것이 나을 텐데. 원타. 원타입니다. 에선까지 그리고 원타. 오. 스펙하고 아무리 약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게 또 이렇게 맞물리나요? 네. 선수들이 어떤 체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까지의 경기 운영이, 경기의 어떤 유불리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근성을 요구받지 않는. 예. 안상호 선수가 이제 스타포트에서 여기는 드랍트들 생각이고 골리앗을 뽑히겠네요. 근데 그렇죠. 아카데미가 지금 올라가야 이건 그렇긴 또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금 또 공중 동선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또 예 금방 와서 견제를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박성준 선수가 센터 지역을 소스탱크로 먼저 잡아버리면은 6시 지역 중립 멀티를 박성준 선수가 자연스레 먼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안상원 선수가 드랍팁을 쓰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가 투스타 레이스란 말이죠. 그럼 드랍십 또 공중격투의 위험성이 분명히 따르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와, 이게 체제가 또 이렇게 갈려버리네요. 자, 이제, 지금이 안 보이게 저 투스타 위에 그냥 붙습니다. 예, 두 경기 연속 투스타이기 때문에 안상원 선수가 좀 짐작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예, 보지 않는 한. 예. 호텍입니다. 아카데미가 좀 늦게 올라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아, 이제 올라가네요. 예, 예, 바로 올라가네요. 아, 그래도 또, 예, 드랍킥 생산되자마자, 바로 섬 지역에 SCB를 실어 나르는 저, 네. 그, 근면한 플레이는, 예,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예. 자,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섬 지역 멀티를 가져가는 건 진짜 손이 많이 가서, 뭐, 간단하게 귀찮아서 선수들이 하기 힘든 플레이거든요. 네, 그렇죠. 투타 그냥 노말 레이스가 아니라 그냥 클로킹 레이스이기 때문에, 예, 모여서 오는 타이밍이 좀 걸리거든요. 그 타이밍에, 어쨌든, 예, 골리앗은 뽑혀있고, 아, 섬 지역, 섬지역에 가서 SCP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네요. 오! 야, 이렇게 보이네요! 아, 이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캐릭터 이제 사고를 한 골에 왔어요! 사고 넘어간다거나! 아, 사고! 스킬 없어요, 스킬 없어요! 아, 예. 아, 글쎄요, 탱크 군대 잘랑 있는 거 봤... 아, 예. 자, 이제 다 알려졌어요. 발각됐어요. 예. 다 노출됐습니다. 그럼 네. 어떨까요? 그럼 배럭스로 아예 본진 지역 쪽을 들어갔으면 확실한 정찰이 됐을 텐데. 뭐, 어쨌든, 예, 이제 레이스 존재 붙었으니까, 예. 오고, 예. 당연히, 예,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 레이스 좀 많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가는 잡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둘! 그러면 와중에. 아니, 그냥 한 번. 네. 네. 박성민 선수가 또 앞쪽으로 진출을 해버리거든요. 아주 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에이스로 한번 시야를 끈 다음에 아하! 잠깐만! 아 이것도 리페어 잡았죠. 아 이 드랍팁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크레아니 좀 골리앗이 어쨌든 레이스에 두는 게 맞더라도 골리앗이 탱크로 떨어질 수 있는 건데요. SCP 붙어서 지금 나가야죠. 골리앗 어느 정도 생산되면은. 아, 이게 말이 안 됐네요. 시즈 모드가 지금 아직도 안 되어있으면 예, 불안하고 있어요. 형님. 예, 시즈 모드가 만약에 되어있다면 지금 여기서 시즈 모드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절대 없거든요. 네. 뭐가 지금 더 와서 자, 빠져야 돼요. 박성균 선수는 더 들어오네요. 더 들어왔어 시즈 모드. 예, SCP 붙잡고 그냥 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나오네 그러니까 도망가죠. 예. 나오네 그러니까 도망가죠.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예, 잘 빠졌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 자리 유지하고 있었으면 저 탱크 중에 4개 중에 하나도 못 건졌을 거예요. 예. 예. 자, 드랍스 두 번째 먹고. 네. 그럼 드랍스 드릴도 봤나요? 분명히 등을 본 거죠. 분명히 예. 시즈 개발도 늦추면서 어쨌든 예. 드랍스로 흔들려고 했었는데 예. 상대방의 레이스를 봤으니까 드랍스 작전은 이미 포기. 그러니까 전술 중에 하나를 지금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군 운영 자리 잡기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페이스타 팀 지역 가져가는 겁니까? 박성균 선수? 가져가네요. 6시 지역을 저는 수비가 원활한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6시 지역을 먼저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예. 최신 지역을 가져가는 플레이고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SCP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 팩토리가 좀 많다라는 거를 그렇죠. 어쨌든 뚫으면은 안상원이 좋은 거예요. 예예예 예, 어쨌든 예, 뚫으면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계란 먼저 받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병력
야, 그래도 광범위한 이렇게 예, 넓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예. 상대방의 탱크는 다 잡아먹었어요. 예. 아, 근데 이 박성규 선수가 순식간에 탱크를 다 잃었고요. 예. 아, 레이스 거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레이스는 더 이상 위험되지 않고요. 탱크 보강해서 드랍킥. 예. 지금 방금 전 전투 때 박성규 선수가 레이스를 약간 그 매칭 역할에서 왔다 갔다 예, 무빙 시켜주면서 상대방의 탱크를 다 잡아먹은 게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였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도 병력은 사실 아까 그 탱크가 다 살아있었다면 모를까 지금 탱크가 꽤나 많이 잡혀버린 지금 이 병력을 못 막느냐? 아니죠! 막을 수 있습니다! SP 나오고 그러면 탱크 먼저 찍고 입력하고요! 아, 위험한데요? 네, 고양이가 죽어도 안아서 들어가지 말고 여 우측으로 붙어서 저 서면 센터 요것만 때리면 됩니다. 다리만 잡으면 이건 뛰어놓 그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랍딜이 있으면은 네, 박성규 선수 시간 주지 말고 바로 밀어내야 됩니다. 아 바로. 지금은 그냥 SC 한번 좀 나왔으면은 글쎄요 후속병력도 충분히 있었고 어, 그렇게 손해보는 점수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맞겠지 뭐라고 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네. S를 내려놓는 거죠. 예, 커맨드도 받고 드랍스도 받기 때문에 섬 갈 거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섬으로 바로 견제가네요. 그래도 드랍스는 네. 갑니다 또. 네. 어쨌든 확장을 지금 과감하게 다수 가져간 쪽은 박성규 선수 쪽이고 박성규 선수가 상대방이 공패 예, 상대방이 공패를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맞으면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이거 박성규의 대전 굉장히 좋았네요. 예. 저지 한번 했고요. 예. 사실 저 가장 우선 계속 하고 싶고 있어요. 예. 안성훈 선수가 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컴 확장으로 날아가는 거 봤죠. 게다가 커맨센터 이미 지어진 거 봤죠. 이러니까 조금 더 입구 쪽으로 압박을 하거나, 아,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찍었죠. 내려야 돼. 뭐가 타고 있든 내려야 됩니다. 도망 타고 있던 내려야 됩니다. 도망 타고 있던 자 떨어지는데요. 오 드랍킥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데요. 이거 있습니까? 시즈몰드. 자 대충이야. 멀티에 박성규 커서 많이 확실해요. 예 조금만 지나면 박성규 좋아집니다. 한 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안상호는 그 타이밍에 글쎄요 오른쪽 공격을 한 번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잡았잖아요. 네. 자, 잡고 태우고 어디로 갈 것이냐. 아스케스로가 앞마당에 병원 없이 앞마당에 가고 지금 예, 드라스 하나를 접근해서 꺼놨으니까 앞마당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지역 멀티는 말 그대로 멀티 쪽입니다. 넘어옵니다. 주민반체에서 넘어옵니다. 지금. 6시 경기에서 넘어올 생각하고 안상호 선수! 자, 맞습니다! 시간 따위! 오고 있어요! 포격 떨어지죠! 자, 엔트급이 지금 커야죠! 자, 안상호 선수! 지금 박성규 선수 마지막으로 막지마라! 지금 널러쳐요! 엔트급이가 왜 지금 안 붙나요? 예! 지금 꼬였어요! 예! 예! 그래도 어쨌든 막기만 하면 좀 괜찮은 상황인데 예예 드랍킥 한 번 더 오거든요. 뒤에 있는 골리앗이 내립니다. 이제는 이거 드랍킥 빠지지 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예 가슴 예 저거 박성규 드랍킥을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드랍킥 들어옵니다. 잡아서 어쨌든 이거를 막고 상대방의 병력이 소모되는 그런 구도로만 가면은 결국 지금 이 공격은 상대방이 확장을 전제하는 그러니까 확장을 깨는 그런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공격이었는데 막혀버리면 안상원이 느끼는 부담도 예. 2배, 3배 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박성민 선수가 이거 전에 뭘 잘했냐면은 모두 스타팅 포인트에 신전 보이십니까? 예, 보여요. 모두 서플라이입니다. 모두 서플라이. 안성원이 공격을 가면서 멀티를 서브 확장 유지는 물론 갖고 있지만 지상 멀티를 못 먹었어요. 그런 부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아, 전에 보니까 되게 전해드리던 기분이 나는 안성원 선수. 예.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런 플레이가 사실상 경력장 위에 있는 쪽은 그리고 상대방 입구를 조이고 있는 쪽은 선택해야 하는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플레이를 했으니까 이 플레이가 이제 나왔죠. 네. 이 전에 뭘 했으니까 본진 들어갔죠. 본진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여기 자원이 돌아갔다는 얘기고. 아, 저 근데 두 공격을 세 개로 하나 섬 두 개 위 이런 상태로 굉장히 잘 막았어요. 막았어요. 여기가 전제를 당해도 사실 스타팅 포인트 멀티가 돌아가고 있는 예. 박성규 선수가 그동안 공격 잘 막았거든요. 우리의 선발하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예. 한방에 지금 메이기가 지지하는 지역에 잠적된 안성원 선수긴 한 점차 커져졌고 다른 쪽으로 이거 연타 안성원 선수 연타 이거
6시 있는 병력, 6시 있는 병력 다 끌어와야죠. 6시 퇴수 병력 다 끌어와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미나일팀도 뒤에 다리고 잡으면은. 왔어요, 왔어요. 예. 자, 예. 안성은. 이제 안성은 공격밖에 없어요. 공격밖에. 몰라.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서 흔들고, 이득 보고, 이득 보고, 이득 보고 해야지. 아, 그런데. 아~ 한 번 막히면은. 한번 완벽하게 막히면은 계속 막힙니다. 예, 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쪽 지역, 그 선멀티 지역을 그래도 안성호 선수가 NCC 잘 붙인 건 다행이긴 한데, 이쪽 지역은 진작부터 돌아가고 있고, 선멀티도 아까부터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감사합니다. 게. 아, 감사합니다. 예, 박성민 선수가 반응이 얼마나 빠르냐입니다. 지금은, 지금 어쨌든 무조건 가거든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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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공격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예. 공격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예, 뒷땅 수비로 유명했다면, 예, 이제는 그 뒷땅을 빼서 상대방을 때려야 됩니다. 찔러야 됩니다. 예. 자, 어딥니까? 아래쪽을 통해서, 오른쪽, 성, 아까 그 자리, 성. 그렇게 다섯 대까지 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보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박성민 선수는 자원을 먹고 있고, 어, 그렇지. 네네. 자, 걸려졌나요? 아, 예. 예. 네. 어? 어, 살았습니다. 어, 아, 예. 예. 골렸습니다. 외로이. 아니, 너무 많이 왔는데, 예. 가득찬 병력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내렸을 때 좀 손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반격을 뽑습니까? 마음 가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각성씨! 예. 이야. 아, 불쌍한데요, 이거? 예. 네, 이러면서 사실, 예. 안성호 선수가 이러면서 몰래 확장 커맨센터 하나 더, 몰래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멀티 외에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역, 아니 기동을 조차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승환의 전이 짚어주신 것처럼 멀티마다 서플라이 짚고 계속 짚고 왔다 갔다 하는 박성민 선수의 사전 견제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예. 막으면서도 그게 이득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만약에 공격 당하면서 숨 고르면서 만약에 이제 중립 확장이라도 하나가 따라붙어졌다라면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아예 서플을 지어버려서 여기부터 누렸다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알고 있고 시간 벌고 그리고 멈춥니다. 예, 떨어집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했는데 보고 바로 머리로 박성민 선수 병력이 따라하는 거는 예스다로 붙어 내리면서 일본에는 안성호 선수 병력이 대합을 강하게 두드면은, 예. 안타곤 안 되죠! 아, 아웃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박성민. 야, 벌써 너프라이 공사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그거 하느라고 뭐 병력 잠깐 못 뽑는 동안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 연타도 맞았습니다만은 다 버텼어요. 다 버텼습니다. 자, 아, 이제 예, 안상원. 안상원. 힘이 쭉 빠졌는데요. 매서운 공격, 진짜 맹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다 막혔고, 결국 네. 박성준 선수의 아주 침착한 방어에 다 막혔고, 지금 자원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사실상 멀리 가지 않았어요. 예,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 대치만 해놓고 만약에 빠지면 또 아, 지상 멀티를 갖고 가지, 예, 갖고 갈 이미 타이밍이 늦었는데 지상 멀티를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의 박성준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자, 데이시바 데이시는 예. 여전히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어서 안 막았고 처리 되네요. 처리 제거됩니다. 이제는 전투를 이득 보는 쪽이 지금 박성준 선수란 말이죠. 네. 여기 드랍스 터치는 문자 다 사라지고 예. 그 안상호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저희가 부르짖었었던 이유가 전투를 통해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박성규는 침착한 방어를 통해 다 막아냈고 정말 다 막아냈고 이제는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예 박성규는 참 너플라이 기포가 있던 공신이네요. 네 서플 지어놓고 예. 그리고 완벽 그리고 아주 진짜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수비 예 그리고 참 박성민 선수 참 신기한 게, 스캔을, 테란드에서 스캔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안 씁니다. 아, 없는데, 없는데 시야 확보 잘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마주쳤는데, 살아남는 거, 수적으로 우세한 거, 일단 탱크를 좀 마련한 상원 선수. 예. 근데 그래서, 쭉쭉. 예, 이 병력이 살아났을 때, 대상 예. 확장 기지 확보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추가 확장이 딱. 여기 이렇게 뻗어요. 다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저기서. 북쪽 같은 경우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고 있고요. 진짜 치열한데, 결국, 안상원은 힘이 떨어지고 있고, 박성균은 힘이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예. 아, 내 뻗는 예. 주먹이 힘이 빠지고 있는 안상원. 다 터져요. 예.
여기 S팀이 싹 잡혀도 이 병력 다 잡아내고 앞마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셋이 앞마당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지어오겠죠? 예, 예, 오죠? 맞습니다. 자, 이 병력을 안 내린 거죠? 어? 예, 입니다. 예. 걷어내고, 자, 지상으로 걸어오는 병력도 있습니다. 나는 안상원도 진짜 되게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퍼부었는데 진짜 맹공 중에 맹공이었는데 다 멈춰내고 멋이 다 살리고 이 상황까지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예. 버티고 있네요. 예, 아, 예. 선수. 여기도 지금 발견했어요. 예. 지금은 사실상 안상원 선수가 때리다 지쳐 쓰러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예. 예. 웃겠다. 길을 지어가는 저 예. 무엇을 의미하는 저 S팀이가 사실 일할 때가 아직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확실하게 뚫어버리겠다. 이 경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박성균 센터병력 다 거절해 놓으신 네. 네. 좋은 경기를 선보이면서 결국 한 경기를 따라붙었습니다만은 또 여지없이 박성균이는 벽에 부딪혀서 더 3라운드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네, 박성균 선수 두 번째 경기 내주면서도 위드위치에 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안성원의 맹공을 버텨주면서 확실히 챔피언의 자존심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네요. 예, 얼굴은 진짜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투가 계속 거듭될수록 박성균 선수가 느끼는 불안감도 조금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침착했습니다. 침착하게 예. 막고 또 막아내면서 챙겨왔었던 이득을 바탕으로 승리를 따내는 8강이 다시 한번 진출하는 지난 시즌 우승이자 박성균이네요. 하지만 그 우승자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거센지 여러분께서 아마 8월 8일 박성균한테 생각이 8월 8일 걸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8강 진출자 몇 번 나왔죠? 이재동, 이영호, 이윤열, 박성균 대전이 있으네요. 바로 이 오른쪽 라인을 차지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게 4대 대결입니까? 4대 대결 말 그대로 진짜 예. 한 명밖에 못 가요 상황에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예. 방금 이제 수동상의 갈등이 여러분께서 보이시나 보니까 지금 경기를 막 마친 박성균 선수 다음 넘어가 상당히 이윤열이야. 예. 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8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왼쪽 가게 이세호, 김부현, 허영권, 진해승, 오른쪽 가게 박성균, 이윤열, 이영원, 이재동. 이 정도면은 MSL의 8강으로 천재기 없는 선수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예, 이제 서울 토너버트 오프라인 예선전이 방송됩니다. 서울 토너버트 본선 진출자가 25명인데 원래는 24명입니다만 최현성 선수가 손목 부상 완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출전을 포기를 했다. 그래서 25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시와 6시, 9시에서 9시를 통해서 현장의 승리와 도전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전 3선승입니다. 8강 A조 경기를 통해서 이제 탑질이 올라가는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지호 선수와 김구현 선수의 오전 3선승의 경기가 바로 그 다음날 2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여러분을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이 두 명의 선수는 가장 늦게마 8강전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이제 4강에 올라오게 되고 또 스킬드래프트 방식 자신의 권한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묘하네요 진짜. 네, 기분이 묘합니다. 예, 두 선수 분명히 서로에게 아주 좋은 그 스파링 파트너이자 이제 도움을 주는 동반자였을 건데 이제는 한 선수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또 묘하게도 공팀에서 시즌4에서는 페이스오프에 살아남는 선수가 박성민 선수가 혼자가 됐고 네, 나머지 7명의 선수의 도전이 아주 거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 고음TV를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편하게 다시 보십시오. 자, 이제 슬슬 스무 시즌에 스무 리그에 대비해서 다음 시즌 예선도 준비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NSL 8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께서 함께 스파이프로그램 방송에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2호 도움 말씀에 이성 김동준 진행자 김철민 모두 봤어. 안녕히
안녕히.